어린 시절 돋보이지 않았던 안짱다리 발레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발레를 배우는 예술 중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열심히 준비한 국제 콩쿠르에서도 수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심한 안짱다리였던 발레 소녀는 기본 동작인 턴아웃조차 어려워했다. 숱한 연습, 치열한 반복, 마침내 변화가 일어났다. 발레 소녀는 멋진 턴아웃으로 아름다운 날개를 폈다. 유니버셜 발레단 호두깎기 인형 주역 클라라 심현이. 선생님이 잘 웃어서 헤헤라는 별명을 만들어 주었다는 그녀는 말한다. 일반 중학교에 진학해 좋은 점이 있었어요. 저는 기본기를 늦게 배워 실증이 없었거든요. 안짱다리가 많이 고쳐졌지만 완벽한 턴아웃이 되지는 않아요. 신경을 쓰며 노력하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춤추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이 많고 안짱다리인 나와 짧은 다리 모두 다리 많은 그의 애완개미가